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예. 앉으십시오. 예. 오랜만인 것 같은데나? 네, 오랜만. 네, 네. 안배 의미는 또 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아, 예, 나요, 예, 예. 진짜. 윤 대표님 안 그러시죠? 아, 저는 생각이 별, 나더라고. 아, 별로. 아, 오늘 아침부터 오늘 방송에 저도 좀 잘 풀리시네. 아, 그래요? 예, 예, 예. 자, 여러분, 오늘 저 심동보 제동님 오셨습니다. 모처럼 오셨는데, 오늘 그 이슈가 상당히 무겁고 심각한 이슈를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제동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생각과 같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의 그 지평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네. 우리 제동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채팅창에 좀 활발하게 참여를 해 주시고요. 자,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굉장한 날씨예요. 그죠? 예예예. 예, 예.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네. 그게. 네. 그럼 오늘 좀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예. 바로 그냥 뜨거워지네. 아, 그렇죠. 밖에 보니까. 네. 자, 여러분, 저 오디오 비디오 문제가 없지요.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스타디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이제 그 조마이뉴스에서 하고, 예, 아침에 예, 예, 예. 오후에 이제 하는데. 오전에 오디오는 이제 많이 잡아졌는데, 버퍼링도 이제 좀 들으려고. 근데 오후에 그 오디오가 자주 깨져가지고, 네. 간혹 그래요, 간혹. 간혹 그러죠. 예, 예. 아, 전부 좋답니다. 예, 오디오 좋고.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심동보 제동님은 해군에서 이제 준장까지 하셨는데, 예. 그 제복을 입은 장성 출신으로서, 사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던가, 분석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네, 쉬운 좀 일은. 부담스럽죠. 네. 아마 일반적으로 다 그럴 겁니다. 예. 예비역 그 장성들이. 장성들이. 예. 대부분 그렇죠. 부담스럽죠. 왜냐면 그게 몸이 저 이렇게 습관화된 게 있어가지고. 배어 있어가지고. 예, 예. 그런데도 우리 그 윤카스 TV에 나오셔가지고, 참, 속마음을, 속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씀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말이죠. 아, 예, 예. 네. 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또 하고 싶은 말씀을 또 아 그럼요 뭐 하지 않다든가 왜냐면 저는 또 다른 사람하고 좀 틀려가지고 예벽장도 저는 또 정치 작년에 한번 뛰어들어봤잖아요 네. 뭐 안 돼 뭐 좀 무리했지만은 대통령 출마까지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뭐 좀 정리가 되고 지금 대통령이 잘못하면 좀 안타깝고 아 내가 하면 저를 하면 될 텐데 예, 예. 그래서 자꾸 내가 좀 잔소리 같지만은 그저 본인한테 듣기 싫을 수가 있어요 네. 비판으로 들릴 수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본인을 지금 현직 대통령을 예. 또 보수 출신 예. 대통령이 좀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 조금 그저 조언한다 이렇게 보수, 이제 보면 뭐 보수 출신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어폐가 있지만 예예 뭐 그것 예. 예. 어쨌건 보수 같지도 뭐, 않은데 솔직히 좀 예예 예. 예, 예. 근데 그런 거 다 안타까운 거죠. 예. 예. 그 오늘 아침에 이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예. 제가 막판에 이제 방송 끝날 쯤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보느냐 오르지 않을 예. 것으로 보느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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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오를 것으로 보시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 오를 것이다. 예, 우리 그 방송 시청자들 중에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떳떳하게 이제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분들도 꽤 들어, 예, 꽤 예. 우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다.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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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그, 예, 예. 네. 예,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죠. 보수 국민들도 네. 조금 그런 게 좀 복잡해요, 지금. 복잡하죠. 예, 예. 예. 야, 위티스님이 벌써 열받으셨구나. 위티스님이 청와대를 유원지로 전락시킨 윤석열은 그거 하나로도 천벌을 맞아야 마땅하다. 청와대를 원상복구하라. 이게 지금 한겨레 신문에 오늘 한겨레 인터넷판에 나왔거든요. 아,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아, 엉망이 되고 있다. 네네네. 그런 요지로. 그걸 그러니까 우리 독자분들은 다 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관리를 그 좀 체계적으로 네. 아무리 급하게 했더라도 그래도 좀 많이 지났잖아요. 예. 그걸 아직까지 그랬나? 그래서 내가 내일 이제 요 방송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위티스님 내일 제가 아침에 시원하게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본격적인 방송을 하는데, 예. 오늘 심층 진단. 우리 심동보 제동님이 이 노무현 씨가 대통령 당시에 그 탄핵을 당할 때 네. 그 상황을 자세히 지금 글쎄요 조사 연구를 해오셨어요? 아 저도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예예예 예, 예. 이게 뭐가 예, 말씀하세요. 굉장히 말씀하세요. 말씀. 예.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다 아시는 현상이잖아요. 예. 아, 2개월 만에 데드 코너스를 찍어버려서 40% 이하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 처음에 좀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2개월 만이 아니라 2개월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한 7주. 그러니까 크게 봐서 한 2개월 예. 정도에 만에 처음에 52%로 출발했거든. 그렇죠. 이게 쭉 떨어져가지고 43%로 2개월째 될 때 43%로 떨어졌어요. 네네. 그게 데드코너스. 그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보다 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 비율이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게 43% 때 그랬어요. 예. 이게 갤럽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 갤럽. 한국 갤럽. 보수, 한국 갤럽이 여론조사 기관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관으로 보잖아요. 거기 조사하니까 좀 신뢰도가 높다고 봤을 때, 딱 43%의 데드코너스가 되는데, 그게 2개월 가까이 됐을 때. 한 네. 잠깐, 수월신님 감사드립니다. 예, 예. 자, 계속하세요. 그래, 이게 또 37%로 떨어졌네. 음흠. 이게 7월 8일이에요. 예. 그 5월 10일에 취임했는데, 7월 8일에 37% 됐단 말이야. 예. 데드코너스는 이제, 그 전에 찍고. 그러니까 한국 갤럽을 갤럽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뭐 KOSOI 그 3일로 7월 11일 기준으로는 또 34.5%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부정 평가가 60.8%더만은 어제 7월 13일이지 않습니까? RN 서치에서 발표한 거는 또 32.5%가 됐어요. 부정평가는 63.5%. 그러니까 거의 배로 딱 차이 난다. 자, 그건 이제 다 아는 이야기고. 예, 다 아는 내용인데. 예.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저래가지고 자꾸 너무 저 본인 태도나 국민들하고 좀 안 맞는 뭐 정책은 차치하고 예. 이게 좀 그 불안한 거야. 근데 꼭 노무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건들건들하면서 막 말 그냥 마음대로 막 확 하고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은 그 탈군이 소탈 하기도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답지 못한, 예? 그러니까 대통령답지 못한 근위를 모셔온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가 이게 중첩되는 거, 이미지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내가 한번 봤거든? 보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2개월 때까지 끄떡이 없었어. 지지율이 59.6%, 갤럽이에요, 이것도. 그대로 탄탄하게 유지를 했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2개월 만에 이렇게 막, 자, 윤석열 대통령은 갤럽에서 지금 30. 2개월 만에. 데드코너스를 찍고 예. 30%로 내려앉아 버렸단 말이야. 정확히 30몇 퍼센트? 37%. 37% 됐죠? 예. 근데 2개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2개월 됐을 때에는 59.6% 그대로 유지를 했다. 그러니까 오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거칠고 권위가 없이 보였던 대통령이지만 좀 불안하게 보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았네. 높았죠. 37대 59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았단 말이에요. 이야, 충격적인 얘기. 예.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걸 또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저, 2003년 2월 25일 날 취임을 하셨잖아요. 2003년? 2월 25일. 2월 25일. 이야, 예. 지금으로부터 19년 됐네, 예, 벌써. 예, 예. 근데, 다음에 2004년 3월 12일 날. 2004년 4월? 3월 12일. 아, 3월 12일. 거의 한 1년 후죠. 예, 예. 국회 탄핵 소추 그 의결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됐잖아요. 1년 만에. 예.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2개월, 취임 2개월 후까지 탄탄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1년에 탄핵이 됐는데, 그럼 그 중간에 탄핵될 때까지 뭐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보니까, 2개월 후부터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해. 취임 2개월 후부터. 예, 예.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2003년 2월 25일 돼가지고, 2개월이면 4월 25일부터야. 그러니까 그쵸? 그쵸, 대략적으로. 네, 2003년 4월 네. 25일 취임 2개월부터 노무현의 지지율이 폭락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예. 네. 4개월째. 4개월째. 이 데드콧으로 찍는 거야. 2003년 8월 25일. 8월 취임 4개월째. 예, 예. 그러면은 2월이니까 6월, 6월 25일이네. 예. 그 날짜를 정확하지 않는데 대략. 예.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은 대략 취임 2개월째에 데드크로스를 찍었고 노무현은 4개월째 찍었다 이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2월째까지는 끄떡이 없어. 아. 근데 2개월 지나서부터 이게 막 그냥 발언 그니까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국민들이 저거 아니다. 네. 대통령답지 못하다. 근들근들하게 뭐 이러면서 자꾸 실망이 쌓여가지고 쭉 빠지는 거예요. 그때 결정적인 그 노무현의 실언이 뭔가 기억나세요? 예를 뭐 군인들한테 예, 뭐 한미동맹 뭐 주로 저 전작권 그때도 전작권이 문제가 됐잖아요. 전시작전 통제권 독립국가에서 당연히 우리가 작전권을 행사해야지 말이지 그 반대하는 거 보니까 현역 장성들 주로 반대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제동님이 기억을 잘못하시는 거고 그건 노무현의 임기 중반 이후의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예, 나온 이야기고 이때 이게 명확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기에 예, 예. 2003년 2월 25일 날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했는데 예, 예, 예. 그 두 달 후인 4월 25일까지는 데드크로스를 넘지 않고 그대로 처음 지지율 그대로 59.6% 예, 예. 그 59% 60%대를 유지했다 이거. 예, 예, 예. 그러다가 4개월째인 2003년 6월 25일 대충 25일경 이때 완전 데드크로스를 찍었다 이거. 예, 40%. 이때 결정적인 게 뭐냐? 바로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거야. 아, 맞아. 예? 네? 맞아. 이게 동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 맞다. 대통령 못 해먹겠다. 못 했게. 이게 그때. 그게 뭐냐면, 2003년 이제 2월 25일 날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2003년 5월 18일 날, 어디를 갔냐면은, 광주를 갔어요. 광주를 갔는데 그 광주 5.18 시민단체에서 정문으로 못 들어오게 한 거야. 그러니까 후문으로 들어가서 후문으로 나왔거든. 예? 아, 그때도 그랬어요? 아, 그때 5.18 단체에서 이제 노무현을 길들이려고. 아, 예?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5.18에 대해서 그렇게 그 민주화 운동 인정하지 않는 5.18에 대해서 아주 뭐 오케이
막 민주화운동으로 막 그냥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못 들어오겠다 이게. 아.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정문으로 못 들어온 거야. 예. 그래서 후문으로 들어왔어. 후문으로 갔어요. 아주 싸늘하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5.18 유공자 단체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뭐 사과 겸 뭐 변명 겸 해명 겸 이제 그 단체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게 청와대로 찾아온 거예요? 5.18 단체. 아, 그렇죠. 청와대에서 만났지. 아. 근데 거기서 정확하게 대통령을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든다는데, 그게 이제 앞뒤로 이야기를 해보면 거두절미한 거예요. 예. 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느냐. 정말 내가 대통령 이렇게 하면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그 상황이 어려웠다 했는데, 예. 언론에서 그것만 딱 잘라 집어넣는 거야. 언론이 그런 거거든. 그래 됐구나. 대통령을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든다. 생각이 든다도 빼고서 대통령을 못 해먹겠다. 이 신문에 새까맣게 다 나온 거야. 야, 그때도 언론이 참 못했구만. 그게 아, 그러면서. 뭐 언론에 대해서 엄청 피어시가 있었어.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뭐 출입기자단 그 뭐야 사무실도 막 다 없애보고 말이죠. 그렇죠. 정부 부처. 나중에. 예. 그게 지금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 사고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론조사 의미 없다. 뭐 민변으로 도배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나 근데 대통령 처음 해봐서. 아, 처음 해봐서 뭐, 이거. 나는 그런 걸. 그게 대통령 처음 해봐서 그 말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게 하고 이게 연상이 되더라니까 저는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데드크로스로 가니까, 예. 가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악이 받쳐가지고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아니, 전라도에서 내가 좋아서 찍었습니까? 이해창 후보가 싫어서 나를 찍은 거지?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결국은 뭐냐? 회복을 못했지. 그치, 맞죠?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렇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광주 그쪽 하고 해가지고 대통령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예창 뭐 딱 이러니까 이게 쭉 빠져버리는 거야. 네. 4개월째 40% 지지율을 찍으면서 데드코스가 됐는데. 아, 4개월째? 6개월째 될 때 6개월 무렵에 30%로 떨어져 버려요. 아, 6개월 무렵에 30%로. 그러면 지금 6개월하고 지금 2개월 2개월하고 윤석열하고 갔네. 그러니까 다시 이걸 요약을 하면은 지금 2개월째까지는 지지율이 공고했다가 쭉쭉 그때는 그런 게 실은 이런 걸 캡해가지고 6개월 딱 되는 해에 한마디로 처음 출발할 때 지지율이 반토막이 딱 된 거예요. 아, 그러네. 59.6%가 6개월 만에 네. 30%가 됐다는 건 반토막이 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52%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34%까지, 32% 내려왔잖아요. 예. 조금 있으면 반토막 된다니까, 이게. 두 달 조금 돼가지고. 그렇죠. 지금 추세로 보면. 추세,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게 지지율 그 추락, 이 속도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아. 계산이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비교가. 그래서 나는 굉장히,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특단에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본인 그 대통령직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한골 탈퇴. 자, 그래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2003년 2월 25일 날 취임을 해서 예, 예. 노무현이가 예, 예. 2004년 3월 12일 날 탄핵이 됐는데 예. 이때 지지율이 25% 25% 그거는 1년 아. 취임 후 1년 무렵에 25% 떨어질 거다. 아. 그래가지고 바로 탄핵 들어간 거예요. 25% 그러니까 이게 저
그 20%로 떨어진 거는요, 이미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해서, 그 지지층까지 돌아선다는 거야. 그건 확실히 돌았어요. 네. 그래서 탄핵 된 거지. 그 노무현을 찍었던 지지층들이 돌아선 거지. 까지 돌아선 거지. 네? 예. 안 그렇고 는 25, 아, 찍었더니 국민들이 저 59%, 아, 또 60% 되잖아요. 예. 근데 돌아서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야? 대처가 안 돼. 급격히 그냥 그 레밍 현상 있잖아요. 그런처럼 쭉 그냥 그 대중 심리라고 할까? 군중 심리 빠져나가는 거야. 왜? 저 사람 해봐야 뭐다 지지해봐야. 이래가지고 뭐 처음부터 자기 살 길 찾아서 기회주의적으로 그걸 돌아서는 거라니까. 이게 굉장히 그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게 저 여론이라는 게요. 굉장히 이제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겁나요. 겁나는 거지. 예, 겁나는 거지. 정말 조변석게 하는 거지. 조변석게 하는 자기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돌아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럼 좀 그 국회의원을 그 저 정당을 해산하고 따로 만들었잖아. 예. 나중에. 그런 현상이 이런 데서 비롯된 거로 저는 보는 거죠. 야, 거기 심각하더라고. 근데 지금 윤석열 지지율 폭락의 근거를 우리 그 제동님은 한 달 반, 두 달 전부터 이미. 나 제가 나름대로 진단한 게 있는데. 그렇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게 부정평가 이유를 낸 게 거의 비슷해요. 인사 문제가 제일 많고, 한 4분 1. 그 다음에 경제, 민생. 지금 경제 뭐 물가 오르고 어려우고 이러니까 이 문제가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뭐 경험, 자질, 부족, 무능. 이런 게 이제 막 8%. 그 다음에 외교 문제가 좀 있었다. 그 만족 못하는 데서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태도 문제 있잖아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통력. 이렇게 거의 비슷해.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갤럽에서 한 거라는 게 리얼미터든 뭐 KSOI든 뭐 거의 비슷하게 이런 카테고리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틀려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부정평가 이거 첫째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첫 브랜드로 내세운 게 뭐죠? 공정이잖아, 공정. 공정에 이거 자기가 제일 대표 상품으로 내세운 공정을 스스로 공정에 역행하는 그게 너무 많아요. 거기서 실망이야, 실망. 아, 윤석열 공정에 대한 실망. 그러니까 윤석열 표 공정이, 이건 완전 위선이었다는 거지. 내로남불식이야. 그 자가당착이 빠져버린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청와대 이전이라니까요. 공정한, 이전하는 그 방식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무단에 있는 국방부 신청사를 그냥 거기 무조건 들어갔잖아요. 그 신청사 국방부가 다시 합참으로 옮기고 막 뿔뿔이 막 뭐, 부터 이 공정하지 못한 거라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계속 악수가 뜬 거야. 공정하지 못. 그 다음 제일 공정하지 못한 게 뭐죠? 인사. 검찰 출신들 막 전부 요지게, 그 다음에 자기 아는 사람.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청와대 대통령실에 근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부 부처 장관 하기도 그렇고. 대부분 그런 인연, 그 소위 정실 인사를 한 거란 말이야. 그게 공정하지 못한 거지. 이런 국민들 보기에는, 아,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실력 있는 놈, 실력, 뭐, 능력 위주도 해놓고, 그보다 훨씬 능력 있고, 깨끗한 사람 많은데, 왜 저런 사람이 장관 후보로 추천, 그 해가지고, 그렇게 시끄럽지? 그리고 왜 청와대에는, 아, 대통령실에는, 검찰 출신 아예 뭐 지금 못 들어가나? 뭐, 이렇게 피해식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니까 이게 빠지지. 그러니까 그 공정에 대한 역행이 제일 문제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원칙이 뭐냐 그랬더니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앉히는 그 원칙이다 얘기를 했는데 예. 나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러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검찰에만 있어봤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의 이 검찰 말고 다른 분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 맞아요. 응? 예? 예. 아, 그 얘기가 어제도 나왔어. 어제 어디서 나왔어? 어제 어디서 나왔냐면, 그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예. 어제 어디 가지면 제11회 정보 보호의
사이버의 날 기념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뭐 사이버 이런 거 막 굉장히 그냥 첨단 IT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아. 그게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그렇지. 이 표현을 하세요. 나 딱 그 얘기 듣는 거. 아, 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란 거야. 어,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뭐. 그 말은. 이 사이버, 이 정보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요. 아무리 우리가 잘 모르고, 그 말 딱 듣는 순간, 아, 대통령이 왜 저 표현을 했지? 딱 싶은 거예요. 왜? 사이버전 이런 거 저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대통령 입에서 그 이야기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꼭 반드시 뭐 그 전문가가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뭐 내가 아무리.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컴플렉스. 무식하지만 뭐, 어? 그 아니, 정도 중요성은 압니다. 여러분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 저분이 상당히 더 특정부, 특정 전문분야 이런 데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구나. 그래 딱 느끼지더라니까요, 얘는. 아니,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컴플렉스에 있으니까 지 아는 저 검찰 출신 위주로 예를 들면은 요직에 다 박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구조적으로. 예,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저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 인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볼 때는. 예, 예, 예. 그런데 자기가 자신이 살아왔던 세상을 똑같이 살아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 대한민국의 인재가 꼭 검사만은 아니야. 아니죠. 예컨대 20년, 30년 전에는 검사가 뭐 고시 보고 이래가지고 그게 우수 인재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검사가 사실. 어. 예, 검사가. 사실은. 그거 뭐 법에다가 딱 사람 돼가지고 개인들 취조해가지고 그냥. 그냥 기소하는 게 검사의 의미. 예, 근데 뭐, 사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예. 의사, 뭐,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이.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뭐, 6년 동안 공부했지 않느냐, 이런데. 요즘 뭐, 웬만한 엘리트들은 다 석사, 박사, 다 공부했고, 뭐, 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윤감님 윤감님 소리 듣는데 바꿔 말하면 가지고. 서울법대를 나와서 고시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예, 예.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던 시대는 아 지났죠. 이미 훨씬 지났다 지났죠. 이거예요. 옛날에 예? 진짜 예, 예.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시절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군대 안에서도 예, 예. 같은 장성 중에서도 박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그만큼 이제 달라진 거거든. 예. 업그레이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게 과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그, 아, 내가 뭐 무식, 아무리 무식하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하던데. 네.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어, 그 노무현 시기야. 노무현 대통령 시기야.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제일 존경하죠. 그러니까 그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막 격식 없고 막 예. 거칠고 막 서민인 척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게 이미 노무현한테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참 시안해요. 그리고 왜 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예?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거든. 예. 근데 그걸 따라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지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노무현 흉내를 내지 않고. 그럼요. 아주 엄격하고 엄숙하고 절제돼 있고. 예. 정리돼 있고. 예, 예.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막말로 서울법대에 검사에 검찰 요직을 다 해봤기 때문에. 예, 예, 예. 이 콘텐츠나 퀄리티나 또는 자질이. 예.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 기본 그 두뇌 수준이나 아. 이런 거는 뭐 보통 사람도 훨씬 높다고 봐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 아, 서울법대 그거 뭐 아무나 들어갑니까? 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엘리트야. 예. 아 제가 서울법대 가라면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저 못 가죠. 아니 뭐 혹시 가 그 또 어. 목표를 해가 뭐, 갈 수도 있지.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 없고. 예. 아니 그런데. 그런데 하여튼,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예, 예, 예.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윤석열이나 오히려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더 이
리얼한 이야기를 더 많이 더 잘하잖아. 그렇죠. 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아예 그 또 원래 서민 출신이고. 그렇죠. 아니 판이 다른 거야. 그다음에 그 학력도 수준이.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또 굉장히 동조하는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서민들. 그렇지. 그런 거라도 있어서 다행인데. 그 보케브러리가 정말 서민이 쓰고, 네. 그다음에 정서가 네. 정말 그 촌스럽고, 네. 그걸 거기에 공감하는 분 국민들이 사실 꽤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렇죠. 어? 근데 그 중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노무현을 좋아했던 사람.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이해할 수 있어. 오히려 노무현보다 더 어설프고. 더 실력도 없고 예.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딱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아 저것은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살아온 삶의 궤적을 달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저게 참 가슴에 맺히는 공감이 되는 이야기겠구나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 예. 네. 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 이건희 저 삼성 어? 부회장이 독일 어디서 뭐 프랑크푸르트 예예 거기서 해외 막 해외하면서 처음 얘기했다 그러죠. 마누라병을 다 바꾸라고 삼성 이래 가다가는 그 저 세계 경쟁에서 절대 앞설 수 없다 뭐 그런 요지를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큰 화두가 돼가지고 이 삼성전자라는 이 굴지 회사가 진짜 한골 탈 때가 지금 오늘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걸 뭐, 실제 마누라 빼고 다 바꿨겠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 자세가 이게 결국 모티브가 됐다는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거든. 지지율이 두 달 만에 이래 됐다는 거는, 이것이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완전 한골 탈 타듯이 다 바꿔야 된다는 거지. 어지간한 거는. 스타일부터 옷 입는 거 심지어는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와이사스까지 다 바꾸라 이거야. 와이사스 모르지. 와이사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돈 훨씬 적지만은 그래도 몸에 맞는 거 마찰 입잖아요. 네. 근데 분푸치나 이래 와이사스가. 그리고 와이사스가 몸은 안 똑같다니까 저런 거. 이 목하고 와이사스 사이가 이만큼 벌어져. 그래서 몸이 좀 맞게 입고 옷도 그래서 제발 좀 다 바꾸라 이거야. 옷도 예, 바꾸고. 예. 예. 엔케이 송님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어떻게든 지지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이대로 그냥 방치할 겁니까? 이런 추세대로 지지율이 추락을 하기 시작하면요 어디까지나 빠질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면 내가 불안하고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지자들이 불안한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사진도 못 굴게 하고 그러잖아요. 벌써 굉장히 야. 측은해 보이더라고. 아, 큰일 나. 자, 그래서, 예. 우리 뭐 장성까지 하신 분인데, 예. 조지지만 말고. 아, 그 진짜 오늘 진심으로 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위해서 자, 지금 딱 바꾼다면,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한 3분간의 면담 시간이 주어졌어. 3분간에.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라고 우리 제동님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 제동님이 3분 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 국민들 딱 눈에 띄는 거 눈에 띄는 거, 태도 걸음걸이 제스처 말씨 말투 이따 바꿔라 이래요. 국민들이 탁 이렇게 정서적으로 탁 느끼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방식 이러잖아요.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근들근들 지게꾼 스타일이 그랬거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거리가 그렇지. 예? 뒤뚱뒤뚱 그랬잖아요. 그걸 못 고쳐. 그럼 왜냐 이게 그런거리를 평생 습관이 되는데 의식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못 고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비슷해. 이게 그 검찰들의 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검찰을 겪어보지 않은 국민이 잘 몰라요. 근데 이거 범죄를 저지르다가 치조를 받아본 사람들 검사들 하면 딱 들어오는 게 있거든. 위압적이고 이게 상대방을 아주 업신적인 그 눈초리나 이렇게 이게 폭음이 있잖아요. 껄떡 쉽게 말하면 껄떡거리고. 예. 어?
이게 걸리 뭐야? 허세부리고. 거들먹거리는. 거들먹거리고. 예, 소위 건방진. 건방져 보이는. 예. 이거는요, 이거는 딱 직업적으로 몸에 배이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아, 내가 검사를 평생 해가지고, 죄인들 취조하고, 이렇게 한 그것이, 그리고 또 대무지 죄인 아닌 사람들로부터는 영감님 대우받은 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 내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다 이거 저 해야 되는데, 내 말씨나, 이게 제도를 통해서, 혹시 국민들이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게 없을까? 그렇지, 그렇지. 딱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치를 받아가지고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야, 내가 혹시 돼. 한번 그 설명이 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내한테 얘기를 해줘라. 내가 고칠게. 내가 무조건 고칠 테니까. 그렇지. 그걸 조언을 받아서 코치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보고 표정 관리부터 그 다음에 걸음걸이도 연습을 하고 해서 고쳐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 말하는 스피치도. 예, 응? 스피치. 스피치도 굉장히 정제되고 군더더기, 군말이 없게.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하잖아요, 계속. 막 이런 거 아주 짜증나거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게 근본적으로 난 대통령 비서실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도어 스태핑을 하는데. 예. 딱 이제 내립니다. 차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딱 내리고서 이제 오는데 그 걸어서 이제 기자들 앞으로 오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근데 거기 도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패션 모델들이 쭉 이제 이게 걸어오는 것처럼 먼데 그게 너무 이게 노출이 돼 가지고 그야말로 막 이 막 건들 하는 그 워킹 그 모습이 네. 막 그대로 오는 거야. 아침마다 그걸 보면서 네. 예. 근데 무슨 뭐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근엄했잖아. 문재인도 굉장히 근엄했잖아요. 네. 그 근엄한 대통령만 보다가 네. 이게 뭐야? 뭐 이런 대통령이 있어 하고 정말 짜증나게 만들었던 게 노무현이었고. 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인 거야. 오버랩이 돼요, 오버랩이. 네.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 좋겠다. 이거는, 거기서부터 국민들이, 뭐가, 이게, 반감 내지는, 그게 생기거든. 아. 예,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 그렇게 보시는구나. 예. 그 태도가 제일 중요해, 태도. 태도가 국민들이 좋아하는 태도. 말투, 예. 걸음걸이, 제스처. 이렇게 모든 게, 그 다음에 복장, 예? 뭐, 와이사스까지. 네. 국민들은 좀 매력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매력적으로. 매력적으로. 그 좋은 말이지. 어트랙티브하게. 어트랙티브하게. 예. 예? 그러니까 좀. 그거는 자기 노력 없으면 못 만들잖아. 아, 좀 빨려들게끔. 예. 아, 근데 내 같은 사람도 나도 내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이가 6살 많잖아요. 그런데 나는 계속 그런 거리부터 계속 한다니까? 그런 거라도 좀 반듯하게 품있게 긋고, 그 운동도 되고, 표정도 보고, 이게 뭐, 이런 거 굉장히 나 신경 써요. 왜? 나이 들어가면서요, 젊은 사람들한테 뭐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옷 단장하지 못하면 대우도 못 받아. 아니, 내가 정치인 말고 아무도 아닌 것 같아. 아침마다 저 내가 이제 도어 스태핑 그걸 볼 때마다, 그, 조금, 술이 덜 깬 듯한 느낌도 있고, 하여튼 만감이 교차하게 만든. 근데 아침에, 사실 아침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우리만큼 걱정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응? 이거는요. 그들끼리 앉아가지고 지금 책상에서 뭔가를 열심히 보고서 만들고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처럼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그 영화, 그 영국 영화 킹스 스피치가 있잖아요. 왕이 국왕이 됐는데 말을 잘못해도 뭐 근데 그 국왕이 또 뭐 자주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대국민 연설을 오디오 이상? 하하 뜬다 이거 호호 잠깐만요 네
말을 더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저 전문 그거를 해가지고 그 코치는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스토리가. 네네. 예? 네. 그래 나중에 성공을 하잖아. 야 왕이 말이야 탁 담화를 내는데 어 정말 국민들이 프라이드를 느끼는 거야. 그 왕의 그 연설을 통해서 예, 예. 어 네. 국왕에 대한 저 존중심뿐만 아니라 예, 예. 그 영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까지 국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잖아. 아. 어, 그 왜 못 안 하면 되지? 그걸 대통령실에 그 많은 인원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필요한 코치를 받아가지고 코치면 되지요. 그리고 정책은 그 우수한 자원들 많이 있으니까 어 국가 우리 기본 그게 맞게 그 정체성에 맞게 하면 돼요. 심동보 제동님 나오실 때마다 오디오가 이상하다 이거야. 아. 그래요? 아이고 내가 찍혔나? 자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게 지금 쓴소리를 하는 것이 정말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그 불행을 겪은 참 국민으로서 참 또 다른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애국심 아니겠습니까? 네. 애국심에서 참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편해요, 그죠? 아 불편하지. 그런데 네. 본인한테 제가 이거 대통령인데 명식에 이게 저 참 그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뭐 정치에 지금 그런 뜻이 있고 그거가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거는 저 지금 현직 대통령이 좀 지지율도 안정되게 좀 받고 그렇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일반 서민들이 불안하지 않잖아요. 좀 미래도 보이고 네, 미래도 보이고 그다음에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은 그럼 희망이 저 행복을 뭐 추구할 수 있겠다 이래, 네. 이렇게 되는데 대통령부터 저렇게 불안하면은요 다 불안한 거야. 마음을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시켜야 되거든, 국민들을. 나라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부터 처신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대통령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이게 그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부터가요. 자부심하고 그래야 좀 멀어. 아. 그걸 고치라, 이거야. 우리 제동님은 겉모습, 자세. 애티튜드, 애티... 어? 예. 그다음 겉으로 보이는 거, 예, 루킹, 예, 예, 예. 예? 어피어런스. 예. 그게 설사 쇼라도. 그다음에 이 어투. 예, 바꾸라, 바꾸라. 대통령 다워야 예. 된다 이거 예, 이 말씀.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저 권력 사유화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공정. 예. 이거 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자꾸 말 타면은 당분간 그냥 집에만 이렇게 하면 돼. 예. 그 말하고 자꾸 그냥 말 타면서까지. 나서면 나설수록 지지율 까먹는다 이거야. 예를 들면은 그렇게 보통 인식하잖아요. 나서면서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되면은 오히려 그냥 가만히 그 집에 편하게 쉬시라 그러면 돼. 아 여보 당신 그 골치 아프니까 그 막 신경 쓰지 말고 집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래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내한테 코치만 해줘. 그러면 되는데 그걸 말로 그렇게 하냐 이거야. 우리 제동님이 네. 오죽 답답하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뭐 부친은 뭐 어젠가 뭐 그 집무실에 초청해가지고 그만하시고 그만 씹고 예. 그만 씹고 오케이. 다음 오케이, 오케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예예예 예, 예. 그만 씹고 예. 지금 이제 본격적인 전공이 지금 나오고 전공 예? 아니 지금 바다에서 그렇죠? 예. 서해 바다에서는 동서해 예, 공무원 예. 월북 조작 사건이 예, 일어났고 예, 예. 동해 바다에서는 예. 이 탈북했던 예, 예. 어민 두 명이 예, 예. 강제로 북송이 돼가지고 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어마어마하게 씹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지 않겠어요? 네? 이거 지금 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서해 전원 공무원 피살 사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게 딱 1년 만에 두 건이 터졌는데 그 전에 또 이렇게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이따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이거는요. 두 사건 다 공통이 뭐냐면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가 왜 존재하는 이유를 그 존재 이유가 실종된 사건이라니까요. 국가의 존재 이유 실종 사건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실종시켰다니까요. 그렇게 그리고 이걸 불법이야 불법. 두 개 다가 명확한 불법 사건이고 불법을 저지른 사건이고 그다음에 반인도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국내법, 저희 헌법도 위반하고 예, 예. 국제법도 위반한 사건이에요. 이거 두 개다가. 근데 이게 지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평산마을에서 예. 그 산 이름이 뭐더라? 무슨 하면서 그렇게 느긋하게 그 참 자연과 이렇게 해서 즐길 그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요 계속 침묵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직접 이야기해야 돼. 두 사건 다 내가 지시했다. 왜? 내가 아주 김정은이하고 좀 잘해가지고 정말 핵도 좀 비핵화시키고 한반도에 자기가 큰 강경기절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려고 내가 노력하는 과정에 김정은이의 신기에 좀 벗어나는 걸 그동안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그 두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 이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이거요. 이거 쉽게 이거 근데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이거는요. 지금 윤건영이가 나와 가지고 네. 당시 이제 국정 상황실장이 실드 치는데 윤건영인데 네. 지금 윤건영 이야기가 문재인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동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원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지. 근데 문재인 결국 수사 받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비참하게 네? 국민들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 통일부에서 7월 12일에 이틀 전에 예? 그 강제 북송 사진을 공개를 했잖아요. 예, 예. 10장 딱 12분 동안에 일어난 걸 10장을 공개를 했는데 네. 그거를 본 국민들이 대부분은요. 아, 너무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그동안에 저걸 왜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예, 예. 지시하면서 비공개로 북송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들켰잖아요. JSA 경비대대 그 대대장이, 당시 그 김유건 육사 선배. 그렇지. 안보실 1차장한테 메시지 보낸 게 들켜가지고 이게 발각됐거든. 그렇죠. 그게 핸드폰에 안 찍혔으면은, 이거는 비공개로 살짝 넘겼어.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떳떳한 일인 것 같으면은, 아, 이게 무슨 학살범이고, 아, 흉악범, 인도한다. 예. 아, 뭐, 그리고, 계속 민주당에서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떳떳하면 국민들한테 공개해가지고 이렇게 넘긴다. 그럼 적십자사를 통해서 넘겨야지. 네. 적십자사 요원이 아니고, 경찰 특공대 10명을 동원해가지고 넘겼단 말이에요. 네. 안대 가리고 포승줄 해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이게 넘기는 게 비공개로 살짝 넘기려 한 자체가 자기들도 이거는 잘못된 거로 인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넘겨가지고 그 장면을 자료로 남겨야 되니까 통일부 직원이 이제 입회를 한 거야. 그래서 그걸 찍은 거지. 그죠? 스마트폰으로. 아니, 그거는 제세에서 찍은 것 같아. 어디서? 통일부가 아니고 제세의 경비대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네. 그 한미 연합으로 근무하거든. 내가 몇 년 전에 거기 위문 갔어요. 아니 그게 이제 통일부에서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했는데 사진 촬영을 내가 보기에는 제세의 경비대대에서 모든 걸 증거를 그렇게 남겨놨는 거야. 그럼 그것을 통일부가 갖고 있었나?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나? 그렇게 저는 느끼지는데 그건 뭐. 그 사진의 출처는 정확하게 어디 밝혀진 건 없는데 제 추정은 그래요. 네. 하여튼 이걸 본 국민들은요, 이야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게 자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예, 예. 과거에는 국민들 그러면 다 우리가 하나의 국민으로 생각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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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근데 이 사건도 나는 내가 볼 때 좌우에 따라서 완전히 맞아. 의견을 달리할 걸? 지금 그러잖아요. 예. 지금 저 여야 입장 차가 있다.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는 문재인 쪽에서는 흉악범을 인도한 거다. 예. 그렇죠. 흉악범이 인도 떳떳하다는 이야기잖아. 살인마를. 근데 왜 감췄냐, 이게. 한마디도 말, 왜 그렇게 그걸 공개를 안 하고 비밀로 하려고 그랬냐. 그 전에 다 북송한 게 몇 분 있어요. 이인모, 그 뭐, 비전향 장기수 뭐, 해가지고 한 적이 있잖아. 다 사전에 언론 다 알려주고 공개를 했다고. 북송한 거를 대부분 전부 다 공개했어요.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이거는 왜 설명 안 했냐? 공개 안 했냐? 이거 할 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거는 인권 만살이다 보잖아요. 불법이라 불법. 또 불법이라는 이야기 나와서 이거는 불법적이다. 이게 우리나라 국내법에 국제법, 국내법 다 이거는 저 인도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북한 이탈 주민법 이야기를 하던데 누가 그 민주당에 네. 북한 이탈 주민법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 쭉 나오는데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집단 살해 등 살인 보호 대상자로 지정하지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아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런 경우에 흉악범 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문재인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흉악범이면은 예.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일단은 기소를 받아서 국내에서 정착 단계에서 보호 대상자로 지정해서 뭐 가지하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 결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이거를 북한으로 넘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북한으로 이게 추방해서 넘기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불법이라니까 불법.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거란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는 이걸 갖다가 불법하고 그래 구분을 못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 이거는 민주당에서는요, 문재인 쪽에서는 이게 지금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검까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그 추진한다고 그래 근성동 그 은혜 정부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요.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이거 그리고 어제 그 강인선 대변인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약속한 거예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뒤로 물러설 수가 없다니까 지금. 왜냐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이다. 그래서 이거는 낱낱이 그 진실을 규명하겠다. 이거는 정식으로 발표했어요. 대통령실 대변인이 요즘 워낙 저 도스태핑을 대통령이 직접 많이 하니까 네. 대변인은 뭐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앞으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까지 물러서면요. 보수 국민들이 다 돌아선다고. 이거 지지에도 엄청 안 영향이 줄 수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그럼 이거는 잘못 처리하면 오히려 더 실망감이 겹쳐가지고 지지율이요. 이걸 잘못 처리하면 20% 이하로 떨어져. 아, 그 좋은 얘기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칼을 뽑았어, 이미. 지금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 그러게. 칼을 뽑았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 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 그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야. 보고 있는 거야. 네? 보고 있는 거야. 예. 그리고 지금 원래 보수 국민들이 윤석열 지지한데 제발 문재인 감옥 집이라는 기대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손도 못 댔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뭐 감옥 집에 있는 건 아직 뭐, 제대로 못 했잖아요. 에? 지지부진해. 답답해. 실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딱 놓았네? 이거는 문재인이나 이재명에 대해서 네. 정치 보복이 아니야. 이걸 그냥 말 그대로 대변인 발표대로 반인도 범죄, 반인륜 범죄라고. 그리고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라. 에? 네. 이거를 처리를 못한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존재가 필요가 없는 거지. 아... 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거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조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내가 그걸 지시했다.
얘기하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것이 이거를 제일 잠재울 수 있는 국민들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측계 측경. 그건 이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어차피 조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어려운 일인데 네. 지금 관건은 문재인을 과연 조사할 수가 있느냐? 네? 조사해 안 할 수 없죠. 아니 안 할 수가 없는 거 그러면 문재인을 서울로 또 불러야 되나? 그 응? 서울로 한번 구체적인 얘기해봅시다. 왜냐면 이게 서울로 지난번에 그 노무현이처럼 서울로 불러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어? 네. 자 특검이 이제 특검하자 하는 거 아니야? 권성동이가? 예. 네. 그럼 국정조사는 뭐 해봤자가 아무 의미도 없고, 네. 어? 네. 국정조사가 무슨 수사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제 하려면은 이제 특검을 해야 되는데. 자, 특검이 문재인을 어떻게 수사를 하냐? 응? 그거는 지금 문재인이가요. 예, 예. 트위터 팔로워가 200만인 사람이에요. 예, 예.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지금 이제 가자마자 정치를 한 거잖아. 200만 아니야. 200만 아니라요. 어. 트럼프로 1000만이 넘어요. 예? 트럼프 트위터 팔로워가 저도 팔로워 했거든. 1500만쯤 될 거야. 그런데도 무너지잖아요. 1500만 뭐 필요 있어요? 지금요. 이거 지금 자 봅시다. 7월 6일 날 국정원에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이 검찰 고발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검찰에서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 박지원 서훈 다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서훈이는 지금 미국 가 있는데 당연히 지국 안 할 수가 없죠. 조사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안 하기는 뭐 안 들어오면 되지. 예, 네, 다 조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 예. 이 친구가요. 그 2019년 그때 11월 27일 아 11월 21일 예? 그러니까 딱 2주 후에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 가서 그 LA에서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반도 평화정책 간담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때 김연철이가 통일부 장관이 누가 질문을 했어. 이거 탈북 의민이고 북송한 거 누구 주시냐. 당신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지시가 있었다. 아하. 딱 직접 얘기했네 이게. 그 동영상도 놓은대요. 김연철이가? 그럼요. 자 이거는 이게 국정원이에요. 검찰에서 검찰 그 그것 때문에 김연철이가 잘렸나? 하여튼 서울중앙지검에서 다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고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뿐만 아니고 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당시 예? 저 서훈 정의용 또 서훈 이 양반이 또 국가안보실장한테 할 때는 정의용이가 외국으로 갔죠. 예. 정의용이가 국가안보실장 할 때는 수훈이는 국정원장하고. 뭐 그렇지, 하여튼 이런데 다 조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서욱 국방부 장관, 뭐, 그 다음에 벌써 어느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이 오늘 소환 조사 받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실무자까지 다 조사한다고. 통일부 그 당시 이상민 대변인부터 서주석 안보실 1차장 뭐 예? 이거 줄줄이 다 조사하게 돼 있다니까. 아하. 자 하는 중에 딱 한 사람이라도 이거 저 문재인 대통령 지시 받았다 하면 끝이야. 진술이 넣어버리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 조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음흠. 근데 이것도 자기들도 살아야 되는데 예. 아니, 내가 무슨 나도 이거 뭐 유생이 많지도 않고 다 나이가 60이 넘어가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이게 자기 살기 위해서라도 예. 그 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그 전에도 대부분 그런 사건들이 대부분 그렇게 나왔어. 예. 문제 당연히 소환 조사해야죠 검찰에서. 특검에서 하든
검찰 지금 저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든 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저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예. 특검이 하면 거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공공수사 1부, 공공수사 3부에서 하잖아요 지금. 예. 압수수색도 거기서 했고.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7월 18일이 월요일이죠. 예. 한반도 인근과 통일의 변호사 모임 한면 거기서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거 반인도 범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문재인 바로 고발해요. 살인죄, 불법 체포 감금죄, 직권 남용 강요죄, 직무 유기죄, 증거 인멸죄, 그다음에 국제 행사 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딱 적용해가지고 딱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기자회견이에요. 이게 지금 왜? 그리고 인권단체에서 계속 그래도 미국에서 좀 났다네요, 미국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이야기 놓고 지금 국제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완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정권하고 공모했다고 이야기하잖아, 공모. 이거는 심각한 얘기라니까.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자, 그런데. 그 통일부는 벌써 네. 입장 변화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문재인을 배신을 한 거야, 지금 벌써. 그 배신한 거야. 정부 부처가. 네. 그 하나의 중무부처가 기소는서 진정성 찾기 어렵다.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때, 이딴 소리를 한 통일부가. 네, 네. 탈북민 추방은 명백한 잘못이다. 완전히 100% 바뀌어버렸잖아. 중앙부처 전체가 돌아서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일 개인이, 당시 통일부 장관이, 안 변할 수 있어요? 그게 다 변한다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라니까요. 그 제동님은 이제 그 군대에서 몇 년 동안 계셨죠? 제가 36년. 36년? 예, 예. 사관학교 4년 포함해서. 네. 예. 이제 공직자 생활. 네. 공직사 생활을 이제 36년 하는 거죠. 6년. 예. 정확하게도 32년이죠. 사관학교는 이제 그런 이제 뻥치지 마시고 예. 32년이라고 이제 그러면 하면은 예, 예. 내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 저도 뭐 공무원 뭐 어쩌다 어공이지. 예, 예. 뭐 몇 달씩 하고 했는데 예, 예.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천인 공노할 예, 예, 예. 그 두 사건. 네. 요번에 이제 서해에서 월북 조작. 예, 예, 예.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탈북자들. 예. 어민 두 명을 이제 강제로 사지로 북송해버린 거. 네. 예, 예. 이 두 사건에. 예, 예. 거의 100% 이 사건을 조작하고, 실천한 게 예. 공무원들이잖아요. 예, 예. 네? 그렇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조작을 했고 거기부터 네. 그 후에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의 일위까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공무원들이 동원이 됐잖아요. 네. 개입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게 거의 완벽하게 비밀로 넘어갈 뻔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 이 공무원들이 정말 그렇게 됩니까? 예,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다. 이재명 정권이다. 그러면 예.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두 사건도. 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지. 어? 예. 앞으로 뭐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컨대 뭐 울산 뭐 그 송초로 시장 뭐 그 사건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한두 가지가. 그런데 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정말 그렇게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하는 정말 그렇게 개노릇을 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대체? 그 현실적으로요. 아니 그 공직 사회 안에서 누군가 양심 선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니까. 아. 자기 그 명줄이 걸려있거든.
자기 가족들 예. 소위 맹줄이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 뭔가 불이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자천이 되든지 아니면 잘려가지고 파면이 당한 거지. 그 뭐 당연히 진급은 안 되는 거고. 한민호 그 국장처럼. 그렇죠. 어? 예.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그 엘리트 집단이잖아요. 예. 공직 사회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 집단. 예. 가장 엘리트 집단들이 이 국가 범죄에 전부 다 참여했잖아. 어? 그래. 그게 참 안타까웠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이게 간단하게 보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싹, 그냥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야 돼. 아, 그럼요. 쑥대밭. 자, 우리가 지금 봐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정권에 참여했던 그, 인간들이 예, 예. 공직자들이 예. 물론 인류는 아니라고 하지만 원래 인류가 가야지. 예. 응? 근데 다 쓰레기만 갔다고 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공직 사회가 저 국가안보실, 예.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국방부, 해수부, 해수부, 해경. 해경. 그 다음에, 경찰. 요번에 경찰 특공대. 예. 또 해군. 해군. 그 육군, 또 육군. 육군들 제세 뭐 이런 게 됐잖아요. 아, 육군. 예. 어? 그것도 전부 다 엘리트들만 다, 그, 소위 말해 경찰의 경우도 경찰 특공대, 특수부대. 예? 그 다음에 그, 이 국정원의 경우도 이 대공수사. 베테랑들 다 참여했던 거 아니에요. 네. 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조작을 공작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그 드러난 것만 봐도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야. 한 공직자를 뭐 32년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그 누가 양심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제 경험에 그렇고요. 그 맹주리 걸리 있으니까. 그리고 또 본인들은 아주 지엽적인 뭐 경찰 특공대가 저 판문점까지 호송해라 지시를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그 상명하복 체계에서. 네. 호송을 왜 호송해야 되는데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 안 해요. 거의 무마하는 거예요. 그 단편적인 고구마 잘라가 보면 그렇게 제의식을 안 가진다니까. 호송했다. 이제 나는 거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네? 예.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만 유달리 그렇게 정의감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그런 정의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그게 박근혜 탄핵이야. 그렇죠. 어? 그 정의감을 잃어버리고 무사안일하게. 네. 자기 그냥 그것만 생각한 거죠.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자기 보신만 생각한 거죠. 권력자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지고 생매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맞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 어, 네. 그 안에 참여했던 그것도 다 최고의 엘리트들이잖아. 어? 저는 뭐 그걸... 황교안 국무총리, 어? 검찰총장, 아이고, 그 작업... 김수남이 뭐 그... 전부 다가 화날라고 그러네 정말. 어? 화날라고 그래 제가. 그 생각하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돼. 아니 국회의원 300명이 자기들 사무공간에 국회의원에 관해 5일 동안이나 대통령, 여성 대통령 빨가벗기까지 걸어놨잖아요. 그린. 한 사람도 가서 항의한 국회의원이 없었다는 거야. 또 그거를 주최한, 전시회를 주최한 것도 국회의원이고, 그거를 또, 그 잘못됐은 거, 빼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게 이제 대한민국 견제라. 이게요, 지금 우리가 짚어볼 게, 과연 대한민국 공직자는 지금 과연 정당한 올바른 상황인가 이걸 짚어봐야 되는데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 때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서 가장 많이 흔들어 놓은 게 외교 국방입니다. 네. 예? 맞아요. 그런데, 그, 국무성 고위 관리들. 우리로 말하면 한 1급 이상. Foreign Service One이라고 해요. 예. 그게 왜 1급 외교 공무원. 1급 외교 공무원 중에 60%가 자발적으로 사퇴를 해버렸어요. 트럼프 때? 트럼프 때. 네?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인데. 굉장히. 국무성 1급 공무원들은요. 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쪽에서 40명 같이 공부를 해서 내가 미국방대.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은 고위 공직자의 60%가 1급 이상 중에 60%가 트럼프 때 잘렸다고? 잘린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갔죠. 아, 스스로. 내하고 안 맞아, 철학이. 철학이 안 맞는다, 이거야. 야, 대단하네. 그게 미국이에요, 그게. 어? 근데 우리는 지금 정의용이라는 자가 국가안보실장하고, 외교부 장관 하면서 모든 거짓말을 다 했던 인간이냐. 예, 정말 참. 근데 외교부 공무원 중에, 내 소신 철학하고 안 맞기 때문에. 예. 그만두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단 한 명도 없지. 자. 네? 참.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자, 그 다음 하나. 예.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시의 야당. 예. 어? 예.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심지어 안철수까지도. 그때 너희들은 뭐 했냐, 이거야. 근데 보니까 김무성이하고 이해운이가 정부 발표가 맞다. 저런 살인마는 왜, 그런 자식을, 그런 놈을, 뭐, 그러면서, 어떻게, 당이 둘러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잖아. 예. 근데, 나도 그거 보면 참 안 믿기대. 그, 예? 김무성 그 양반 참 희한한 사람이야. 그걸 내가 찾아낸 거 아니에요. 야, 김무성이 옛날에 그 해군 행사 와가지고 하여튼 웃기는 게 있었어. 그때 내가 굉장히 분노했었거든. 응? 아, 그때 그걸 보셨어요? 아, 봤죠. 그러니까 기억을 하니까 그걸 찾아냈지. 아, 윤 대표님이 그걸 찾아내셨어요? 아, 내가 찾아냈지, 그걸. 아니, 종편 어디 있어? 그게 넣었던데? 아, 그건 거기도 나왔고. 예. 나도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 야, 그럼 내가 뭐 보통 그런 거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내가 그때도 그걸 엄청나게 얘기했다고. 아, 그 양반 그 말하는 스타일이 느글느글하게 말하잖아요. 야, 참 저런 사람이 나중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 시키는데 주동을 했구나 싶더라. 그러니까. 야, 참. 그러죠. 아니 그때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야. 탄핵을,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재인한테 정권을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짜고 치는 거지. 예? 김무성이하고 문재인하고 서로 진영만 다르지, 서로 짜고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까지. 예. 예. 참 나쁜 사람들이죠. 야, 정말 참. 자, 그런데. 예. 우리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예, 예, 예. 국민에게 고함. 예. 문재인 용서하실 겁니까? 지금 말이에요.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예? 어떻게 나올까요? 문재인? 예. 일단은, 이 사건에 문재인이가 개입했을 것으로 보느냐, 개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느냐라고 예. 여론조사를 하면은 최소한 70% 이상 개입한 거로 놓을 거예요. 최소한 70%.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 저는 50% 정도 넘을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이 개입 안 했다고. 아, 나머지는 모른다 아니면 아닐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거. 아,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저 수염 길고 버티는 거지. 자, 대한민국 그거 참 웃기는 거야, 웃기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안 되는데 지금 그. 아, 대통령이 지시 안 했는데 누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등. 예.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할 수 있냐고. 어? 빨리 그 조사하는 거 중지시키 뿌리고 예를 들면은. 어? 그다음에 막 어? 그 실종돼가지고 북한에서 발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막 월북한 거로 뭐라고 하고 누가 그래 하겠냐고요. 이게요. 이재명 그 대장동 사건이 났을 때. 예,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대부분이 이재명이가 정확하게 진영 논리로 나눠졌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왜 그 진영 논리가 들어가나? 정확하게 저 사리를 판단해가지고 그게 사회 정의와 법에 어긋나면은 어? 거기에 기준을 해야지. 왜 그 진영 논리를 가지고 그런 걸 어? 판단하면 안 되지. 아니 그게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그러니까 그 정신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보통의 이 각오로 아이고, 하게 참. 되면은 문재인한테 이 대치기 당한단 말이야. 네? 자 지금 봐요. 지금 이준석이 문제도 이준석이가 정치 탄압이라고 막 아갈아갈 계속 떠들어대고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방송 언론이 다 지금 이게 절대 윤석열 편 아닙니다. 아, 윤핵관 그러니까, 판이 아니라고. 지금 이준석 편이거든. 그래가지고 계속 이준석이가 정치 탄압을 당하고 토사구팽 당한 것처럼 몰아가니까 이게 여론이 바뀌고 있어요. 그 광주 무등산에는 왜 갔어? 이준석. 네. 난데없이. 아니 그래서. 등 참 희한해.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문재인을 서울에 불러다가 조사할 수 있다? 어? 그럼 옛날에 바꿔 말하면 네. 노무현은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건 순진하니까 서울에 와서 조사받았지. 네. 이거 내가 볼 때 문재인 안 올라올 겁니다. 그 체포해야지. 네? 전두환 대통령 저 골목 성명 내고 합천 그 왜 그 생가 갔었잖아요. 네. 그 마루에 앉았는데 검찰 그에서 압송했잖아. 아 물론이죠. 그때 뭐 그때는 호랑이 담배 먹을 때 얘기고. 뭐 지금은 완전히 양 극단으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자 여론조사 이렇게 나갈 거예요. 문재인이가 이 사건에 개입한 걸로 봅니까? 안 한 걸로 봅니까? 70%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아직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진영을 지금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아, 참, 참 문제다, 문제. 네. 어떤 경우에도 50대 50이야. 자. 이 문제도 이건 좌우의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야, 참, 대한민국 그러면은. 자, 그리고. 이런 적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흉악범을 북한에 보낸 거, 예. 돌려보낸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흉악범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된다. 얼마쯤 나온다고 봐요. 흉악범이지만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지켜줘야 한다. 그러면 50대 50 나오겠다. 그러면. 다 50대 50대 나올 거라고. 아이고, 참. 참 슬픈 현상이구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걸 이 국민의 의식, 이 국가 정의 앞에서는 정말 양심을 갖고 모든 국민이 양심적이 되는 거. 네. 이걸 만들 책임도 윤석열 정권한테 있는 거야.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지율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뭐 네.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 것 같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주 고도의 여론전을 펼쳐가지고 그 여론전을 통해서
결국은 무릎을 꿇도록 해야 돼. 해야 돼. 이건 법의 문제지. 당연히 법의 문제지. 근데 법이 안 통하는 게 대한민국이잖아. 아니, 법이 헌법과 법률과 원칙과 상식이 살아 있었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과연 그게 가능했겠냐 이거야. 처음부터 헌법재판소 판결 그리고 구속에 이르기까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이걸 그 용의주도하게 네.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당장 반인도주의 반인륜범죄에 대해서 어? 그다음에 뭐 저 어제 강인선 변호사 대변인 얘기한 대로 어?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해부하기 위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이 50%가 논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난 그렇게 나와. 그거를 바로 잡아야 그런 이런 그 지행까지 염두에 두고 이 윤석열 정부가 대체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예. 네. 완전히 뒤집었을 수가 있어. 완전히 뒤집었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이제 침묵 안 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건가도 변수야. 북한이 이야기했잖아. 통치 윤석열의 통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심북풍몰이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딱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 문재인 정부하고 서로 공모하고 있는 거야. 네. 공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지금 저 톰 랭커스 크리스 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이거 보고 공모를 했다고 그랬잖아. 공모 북한 정권하고 이게 바로 공모를 해가지고 바로 딱 반응이 오는 거야 북한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 중앙통신이요, 예? 위원장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까지 께서 못 오신다면 특사라도 보내달라고 간절한 청을 보내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네? 예. 그걸 저 친서를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어? 야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소뿔 위에 달걀 쌓는 궁리를 하는 철없는 아이라고 하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지칭이에요, 문재인. 예? 그런,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뭐, 삶은 소대가련 이런 거 우리 다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그렇게 공을 들이고, 북자까지 강제 북송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북한 반응 실수사는 이렇게 이런 취급을 받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내가, 김정은이한테 쏘았다. 그래가지고 쏘아가지고 좀 해서 눈이 이래가지고 잘못 판단해서. 그건 입만 아픈 소리라니까. 그 북송을 잘못 그럴 시켰다, 인간들이 얘기를. 아니에요. 그럴 인간들이면 이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참 이게 참.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국민의 각성이 필요한 거죠. 국민의 각성이 필요한데 그 국민이 각성을 하게 하려면 윤석열 정권이 똑바로 해야 한다 이게. 그렇지, 그렇지. 예. 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감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 못하게 에. 확고한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다음 용의 주도하기를 국민의 하면.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냥 밀어붙일 수밖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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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그게 그래 하려면 지지를 받아야 돼 그만한 그 능력이 있는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한데 어쨌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대안이 없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죠. 그럼요, 당연히. 우리 윤석열 정권은 그 윤석열 정권이 그런 것에 나선다면 우리 도와줘야. 오늘 저 이야기한 것도 전부 다 도와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오늘 우리 심동보 제동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간단한 위기가 아닙니다, 절대.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서 지금 두 달 만에 사실은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는 거고, 또 정권을 빼앗겠다고 해서 저 좌파들이 은인 자중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네. 분명히 반격을 할 거예요. 그런 것을 내다보고 또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윤칼세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도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